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6월 수출입 물가지수는 115.43으로 5월보다 2.3% 상승해 2014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2월에 99.4%까지 회복하는 등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이 같은 회복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내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반도체 재료장비협회는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 규모가 1013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이 수년간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1등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모회사였던 SK텔레콤의 부당 지원 덕분이라는 경쟁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KT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전장부터 0.5%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현재도 0.04% 하락 구간입니다.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웃돌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 증시도 혼란스러웠고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도 3개월째 지속이 되면서 언제까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번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업종별 종목별로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 좀 보내주셔서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었을까요? 전일 하락 마감을 했죠. 우리 양시장 역시나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전략 후강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현재 0.39% 낙폭 보여집니다. 그래도 초반의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25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03% 낙폭 보여집니다. 현재 1,04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90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73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4,87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81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93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개인이 그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1,34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2차전지, 코로나 치료제, 여름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 메타버스 관련주 있습니다. 네, 먼저 2차전지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2차전지 관련주들로 몰리고 있고요. 또 오는 9월에 정기국회에서 2차전지와 미래차와 같은 첨단 산업에 지원하는 특별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호재로 적용을 하고 있죠. 오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현재 2%대 오름세 보여집니다. 1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LG화학과의 합작 법인 설립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더해갑니다. 현재 9%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4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현재
3주 14%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3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오름세 이어나갑니다. 아프타바이오 9%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6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국전약품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집니다. 4,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BC월드제약 현재 18,8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1.35% 강세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여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는 주는 더위가 더 강력해질 거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여름 관련주들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기대되고 있죠.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집니다.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태경케미컬 현재 7%대 급등세입니다. 위니아 딘체 역시 7%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SCD 현재 2,4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43% 강세 보여집니다. 네, 다음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 하락세 보여집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커지고 있고요. 또 전일 미증시에서도 크루즈와 항공주들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역시나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또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 나오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1%대 낙폭 보여집니다. 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 현재 2%대 낙폭 보여집니다. 19,100원에 TUA 항공 현재 3,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38%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통사들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확장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즈윅스 스튜디오 현재 1.76% 낙폭 보여집니다. 16,700원에 선익시스템 1.51% 내린 29,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세스와 옵티시스 현재 6%대 낙폭 보여집니다. 비비안도 현재 5%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인터파크였다면 오늘은 한샘이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구와 인테리어 1위 업체인 한샘이 경영권을 포함한 일부 지분 매각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 보여지고 있고 또 계절성인 여름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시각 객장 상황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그제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수급 주체들 전부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모두 양시장 모두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LG화학, SK하이닉스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에코마케팅, 유비케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고려아연,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LNF, 에코마케팅, 서울옥션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 종목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뭐 앞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일 미국 증시와 좀 유사한 모습도 일부 있는 모습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 전일 장 초반 상승 반납하고 종가에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같은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지수 흐름에서는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보자면 거의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그 요인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라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뭐 미 연준이라든가 백악관 등 이런 주요 기관들이 최근에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좀 힘을 받고 있다라는 점. 또 지표상으로도 이 OECD 선행지수가 주요국 모두
상승 중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각국의 PMI 지표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일단 이런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이 각 이슈에 따른 이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업종상으로는 전일에 이어 2차 전지 소재 업종과 그 진단키트 업종의 강세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뭐 2차 전지 소재 업종 뭐 전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려화연이 지금 신호탄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뭐 고려화연과 이 LG화학이 2차 전지 전구체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 등이 이런 소재업체 등의 강세 배경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고려화연 작년부터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또 양극재 핵심 소재인 이 황산 니켈을 제조하는 캠코의 지분을 고려아연과 더불어서 LG화학도 모두 갖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두 기업의 조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소식 등에 뭐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오늘 코스모 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LNF 등 이런 소재 관련 업체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업종 강세,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스레 올라가는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최근에 이제 국내 일일 검사 건수도 6월 말 기준에 약 7만 건에서 13일 기준 그 13만 건까지 최근에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일일 검사 건수의 이런 증가가 진단키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오는 금요일 상장 예정인 SD바이오센서가 이제 시총 5조 원을 상회하며 상장할 예정이다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단키트 업종의 강세 배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 같은 요인 등에 오늘 뭐 바디텍메드, 휴마시스, 나노엔텍, 뭐 시젠 등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오늘 또 1,600명까지 확진이 됐었죠. 이 부분까지 참고해서 진단키트 업종의 강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각 객장에서 살펴봤었던 이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 보셨는데요. 그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었습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잠깐 박원재 위원님 연결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3, 4거래 연속해서 상승세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리뷰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2차 전지 섹터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죠. 솔루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봉박, 알박, 분리막, 첨가제,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2차 전지주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주유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금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아보면은 지난 3월 달에 우리는 금리 쇼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먹었죠. 그러다가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갔었죠. 그러면서 곧 금리가 2%대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금리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채권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이제 1.36대, 이제 1.4대를 진입을 합니다. 자,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산시장은 항상 금리가 베이스가 됩니다. 지금 금리가 1.34대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급격한 금리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DBIG의 시세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 시세가 다시 재현되는 거죠. 최근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주가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이 쉬는 듯 하다가 어느새 지금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양극재였어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비엠이 전고점을 뚫으니까 바로 이어서 어제 LNF가 뽑아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코스모신 소재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 동박 이쪽으로 하지요. 이 출발은 SKC가 먼저 시사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스가 갖고 이제 맨 마지막 반에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갑자기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부각을 받을까요? 예. 성장이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이 귀하다는 거는 성장주가 가치를 받는다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틈을 타서 성장의 대표주자인 확실한 구조적 성장주, 2차 전지주가 지금 시세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순환매가 섹터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잘 살펴보면은 첨가제 쪽으로는 아직 시세가 이제 출발이 덜 돼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출발을 했고요. 나노신소재는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로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단에 이제 장비가 있는데 장비주도 좀 선별해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유소 방송이나 공방을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유소에서 소개해 주셨던 솔루스 첨단 소재 잠깐 짚어봐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받아보고 싶거나 앞으로 박원재 위원님의 도움 받아 가시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이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원재 위원님이 이와 관련된 내용 또 시장과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도움 더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주도적으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이 끌고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순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장이 하루하루 모습들을 좀 급변화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하락장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시장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라는 개념보다는 아직까지는 지난달부터 이어져 왔던 순환매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나름대로 시장을 이해하는 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매라는 것이 고루 오르기도 하고 고루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만 오르고 어떤 업종을 빠지고 하는 순환매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빠지는 것도 한 순환매 변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풍부한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수가 쉽게 밀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빠져도 그렇게 깊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방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오늘 이제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다소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빨리 안착해야 되는 것이 현재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어찌됐던 지수를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향후에 지수를 이끌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주도주의 부재 이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더욱더 자아내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이런 장세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소중한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짧게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보아왔던 시장에서 당일날 7, 8%씩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이제는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빠른 호흡으로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다 조금 뒤진득하니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의 예탁금이 풍부하고요. 시장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매를 함으로써 오히려 계좌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신다면 다음 순환매 때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당연하게도 또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8만 원의 안전한 안착이 좀 중요하겠다, 관건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맥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준의 입장은 계속해서 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페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그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좀 해보자, 그리고 검증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PI는 어제 공개되었지만 비슷한 레벨의 인플레이션 지표, 그것이 페드 쪽에서 미리 공개들을 지난주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페드 리서치 자료들이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 계속 나와 있었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미리 공개됐기 때문에 CPI 지수가 뭐 13년 만에 뭐 최고치, 뭐 어떤 항목들은 뭐 7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 시장하고 소통을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처럼 실제로 뭐 큰 폭 하락 이런 건 없이 조용한 흐름으로 좀 지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페드의 입장이 계속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오늘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금리 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대폭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자료까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은 어디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약화되고 그것이 성장 척도로 여겨지면 자산 시장은 지속적인 중기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이슈 앞으로는 더 좀 세게 불거질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정책 변화의 목표가 자산시장의 약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기 전략의 기본은 깔고 갈 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과열을 배제한 성장이라는 점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페드 쪽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난주에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이 CPI 지표 나오기 전에요. 거의 비슷하게 치솟는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끝부분을 보시면 붉은색 지표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년짜리 그 예측치가 붉은색이고 5년에서 10년 예측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푸른색 선인데 사실 5년, 10년 뒤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지표 자체가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먼 훗날을 거론하기에는 부적합하죠. 그리고 경제 자체가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5년, 10년 예측한다는 건 아무리 페드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죠. 전체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급격히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까지 인식을 하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죠. 세부 항목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뉴욕 패드에서 나온 걸 인용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연료고요. 붉은색이 음식료, 갈색이 메디컬 케어, 회색이 그 유명했었던 렌트카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달에 보면은 물론 이제 고공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확 올라온 다음에.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죠. 순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목별로요. 그래서 큰 폭을 상승을 이미 보인 항목은 의미 있는 상승이 이번 달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빠르게 반영이 된 다음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커서를 좀 꾹 눌러가지고 좀 굵게 나오게끔 시도를 했었던 좀 짙은 푸른색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다 올라온 다음에 좀 꺾일락말락 뭐 꺾인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이 항목은 확 올라오고 있죠. 교육비 항목입니다. 순환매가 나타난다 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다음 표를 보시면은 주택가격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팬데믹 당시 생산이 중단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쪽 주택 쪽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수급이 계속 불안한 상태 속에서 가격이 급등 중이어서 이번 달에 상승 추세가 더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욕 패드 자료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생산 감축을 한 경우가 상품 시장하고 더불어서 이 주택이 대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드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오면은요. 상당한 생산의 병목 현상이 벌어졌고 그것이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상품 시장과 같이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2020년에 4월 그 팬데믹 당시에 그 저점 이후에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가 60% 정도 상승을 했었고 주택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뭐 6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거기에 준하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세부 항목까지 좀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는 이래서 이게 당연한 것이다. CPI가 당연히 올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는 분들이 좀 놀라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을 사자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탄력이 과연 계속될 것인지 왜 패드가 일시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세부 항목을 보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연료나 식품, 렌트카 비용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급등 이후에 어떻게 저렇게 잠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항목들, 이번 달에 급등을 보인 모습들 이것들은 과연 다음에도 계속 똑같이 급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한번 짚어보자라는 취지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패드가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분석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민감도 변화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요. 민감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가격을 변동한 다음에 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변동폭에 대해서 얼만큼 크게 변하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동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 추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옛날에는 변동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졌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패드는 분석하는 그 이유를 가계 지출이 대상이 되는 그 제품의 가격 변동이 되는 그 상품에서 이 상품 가격 변동이 큰 상품의 함량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감소돼 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패드의 통화정책 형태의 변화가 의미가 있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화정책이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안정에 포커스를 줬고 낮은 인플레이션 유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시장에서 패드 쪽을 좀 향상시켜서 신뢰성이 좀 향상돼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의심을 받는 경우 많죠. 패드 쪽이 저게 정책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거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나타내고는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자체도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점은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검증된 자료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품 가격 이후에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현상이 나타나고 팬데믹 때문에 나타났었던 현상이 지금 모조리 반영 중에 있고 다만 그 민감도는 지난 40년간 꾸준히 감소되어 있어서 영향력이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 각 개개의 항목들이 반영이 된 다음에는 이 가격의 급등의 수명이 짧고 궁극적으로 반전이 될 것이기에 상품 시장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드가 말하는 일시적의 뜻은 높이가 아니라 기간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드가 이런 현상, 기저 효과는 10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놀랄 수 있는 수치는 9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회로 이용할지를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검증된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병목 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 근데 탄력이 계속될 것 같지도 않고 민감도도 줄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우려스럽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9월,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의 위축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기대했었던 그런 금리 인상은 뭐 2년 뒤에 두 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거 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패드는 한 발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FOMC 회의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점도표를 변화시키겠다, 변화하는 걸 공개한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리서치 쪽에서 먼저 자료들을 항상 먼저 제공합니다. 제가 계속 그 리서치 자료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패드 쪽에서의 그 취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FOMC 회의 쪽으로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지난주에 이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들이 조정을 보인 것인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저는 사실 좀 헷갈리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보다 이게 더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적은 영향이나 뭐 별거 아닌 재료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조정을 야기시킨 것은 이러한 좀 패드의 좀 급진적인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빨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것은 세인트 루이스 패드 쪽 자료인데요. 3년 내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3%를 기록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 우측의 수치에 기록이 되고 그것에 준해서 그렇다면 패드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예상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왼쪽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수치 자세히 보시면은 3년 뒤에 인플레이션 3%의 가능성을 43.8%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3년 뒤에까지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3% 된다라는 것이죠. 44%요. 한 반반 정도 된다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2%까지 용인을 하기로 했고 팬데믹 당시에 좀 우리가 손해를 본 게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좀 손해 본 게 있으니까 2, 3년 정도 3% 위에 있다 하더라도 긴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보통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FR이라고 하는 그 Federal Fund Rate 왼쪽의 수치를 보시면은 저러한 양상이 진행이 되면은 3년 뒤에 예상금리는 1.4%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중간값으로 따지면은 제로금리라고 하지만 13BP 정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0에서 25니까 그것이 138 중간값, 138BP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저 표에 의하면은요.
그렇다면 125bp를 올리는 것이고 3년 이내 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라는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시장은 그냥 폭락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미리 뿌리고 있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들한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시장과의 소통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다섯 번의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개가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패드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뭐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연장된다. 뭐 계속 뭐 우리는 정책이 지속된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할 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소통은 이미 시작했다라는 점을 봐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드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증을 했죠.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민감도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비이성적 접근을 하고 한 번에 확 식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패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의 추이 따라서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변동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시장과의 소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장과의 소통을 해가지고 다 소통이 돼가지고 설사 나중에 공격적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한다 하면은 미국 시장은 멀쩡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 시장, 이머징 마켓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년 동안에 다섯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장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FOMC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이제 일본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28일까지 있는데요. 시장 어떤 영향 받을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5월 그 미국 재무부의 그 3분기 정책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변수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가 7월 말 정부 부채 한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하고 백신에이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반영이 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입찰이 시작이 되고 30년물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글로벌 수요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달러 인덱스와 국채 흐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국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나 선진 시장만 독보적인 자산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내일 BOJ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에 20이 지나면서 저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가운데 있는 달러 인덱스와, 맨 위에 달러 인덱스하고 가운데 국채, 지금 자산 시장의 그 주식시장, 이 세 가지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게 좀 비정상적입니다. 어느 하나는 깨질 것입니다. 그게 깨지는 게 만약에 달러가 깨져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머징 마켓도 동참해서 글로벌 시장 모두 다 같이 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세 가지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은 겨우겨우 따라가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미국 시장과 선진 시장은 강하게 갈 것이 분명하지만 이머징 마켓은 이제 선택의 기록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8분의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복구율을 달성을 했는지 탑3 선발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탑3를 차지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선발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복구왕은요,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전문가의 추천주로 포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하게 되고요. 모든 전문가의 목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원금도 4,615만 2,455원으로 동일하게 되고요. 복구 금액으로 복구왕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복구 금액 산정 기준은 당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베스트 탑3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스터 복구왕 탑3는요. 네, 순위 변동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3위를 차지하셨네요. 현재 수익금 177만 1530원 달성하고 계시고요. 복구 금액 현재 4792만 985원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2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현재 수익금 187만 2230원 달성하고 계시고요. 복구 금액 현재 4800만 4685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네, 1위 부동의 1위시죠. 허반석 위원님께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금 318만 3,774원이고요. 5천만 원까지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총 복구 금액 현재 4,933만 6,229원 달성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2위로 치고 올라오신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신건설 현재 14%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3익 THK, 서한기계공업 모두 15%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현재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CJ E&M 26%대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소폭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안랩 현재 4%대 수익권 들어와 있고요. 백산 역시나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럼 2위를 차지하신 이주연 위원님과의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와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태경 BK가 장중에 시세 분출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태경 BK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어저께 잠시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뭐 백산도 마찬가지고요. 태경 BK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12,000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고점 부근이 5,500원이라는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뭐 딱히 지금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고점 부근에서 잔잔하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이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포트에 편입을 시키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무난하게 이대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잘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딱히 뭐 어떤 이슈로 올랐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론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괜찮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시장에 이제 한정적인 돈이 있을 때는 여름에 여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잘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고. 좀 뒤늦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좀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신일전자 같이 이제 뭐 선풍기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컨 관련주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태경 BK 역시, 좀 움직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드라이아이스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런 거, 뭐, 액체 탄산가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또 관련된 뭐 세정용,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재료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존에 계획을 하고 있던 목표가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뭐 가격장인 한 6,000원 정도? 5,500원을 돌파해 주게 되면,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시세에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소형주기 때문에 추세대 상단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추세대 상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저항자리 뚫어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지금 한 뭐 0.3% 정도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후에 뭐 그 가격대 부근이니까 혹시나 눌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뭐 그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세대 하단자리까지 뭐 내려온다면 겁먹을 필요 없이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올해 1분기에 한 47억 나왔기 때문에 이거 4분기까지 한다고 하면 뭐 한 2천억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실적적인 부분이 결국은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뭐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경 BK 여름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소폭의 오름세 보였고요. 무난하게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과 장중에도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론 부동의 1위죠. 호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현재 18%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ISC 우양 역시나 12%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CJ제일제당 13.75% 수익률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현재 16%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이마트, 오리온, 에스코넥 모두 수익권입니다. SFA만 현재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동의 1위 허반석 위원님과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정말 부동의 1위십니다. 국권이 1위 자리 계속해서 지켜나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CJ제일제당 굉장히 시세 분출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 좀 더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을 4월 29일, 4월 말경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상 저위험 구간,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 늘 추세를 한 번씩 이렇게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추세상 추세와 맞닿아 있는 추세상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에다가는 추세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마다 차트를 1년여 정도 또는 2년, 3년 큰 차트를 열어놓으시고 한 번쯤은 이 추세를 그려보시고 추세와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현재 주가가 너무 위로 떠 있으면 추세를 그려보고 추세를 기다리시거나 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여유를 가지면 그래도 위험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를 40만 원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40만 원대를 가로선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바로 이 추세 저점 구간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되돌림 자리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시세를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과 단기적으로 되돌림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그래도 되돌림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좀 길게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기승전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좀 보면요.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5%, 당기순이익은 약 1%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도 매출액 5%, 후년도도 매출액 5% 가까운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도 5%, 내년 후년도도 6%, 당기순이익은 내년도에 9.6%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년도에도 8% 이상의 당기순이익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기업의 모멘텀,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지 않고 추세상 저점에서는 따박따박 상승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 그 기업들의 모멘텀이 무엇인가,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반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그 기업만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를 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장기 종목을 보실 때에도 그리고 내가 매수 종목을 고민하고 있는 종목을 볼 때에도 한 번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수혜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냉동 만두죠. 간편지식 시장에서 언택트 대장주로 활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즈음에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CJ제일제당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당연 1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돼지에게 줄 사료가 사료값이 너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높아지면 그 사료용 첨가제죠. 아미노산 수요가 강세를 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수혜가 가능한 플레이어가 CJ제일제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일어난다면 화학 업종에서는 판가의 그 원가를 전가시키는 것이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 부담 때문에 판가 전가력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처럼 유통이나 식료품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전가력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곡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글로벌 사업 다변화로 중장기 마진 창출력도 높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따라오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마찬가지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잠깐 하나 짚어보자면 이마트에 대해서 지난 저가죠. 7월 8일 목요일 방송에서 추가 10%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비중 확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잘 가지고 가시면 이마트도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꼭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언택트 콘택트 모두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면 되돌림 구간에서 굳이 매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1위 차지하신 허반석 위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허반석 위원님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탑3도 알아보았고요.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베스트 탑3에 들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에도 양시장은 반등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잠시 후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